네, 안녕하십니까. 그린나비 15회차 불멸의 꽃파리 이대강 인사드립니다. 벌써 오늘 2018년 3월 11일 일요일 저녁, 지금 이 방송을,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간은 11시 31분입니다. 저희 그 그린나비가 이제 이번 주 15회차를 맞이했는데, 원래 그린나비가 이제 저희 처음에 1회 때 시작할 때 이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번 정도는 그 일요일 4시가 아닌, 한 번은 토요일 날 5시에 한번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. 또 다른 한 번은 일요일 날 저녁 11시 했었던 경험이 있어요. 그 시간 이제 빼놓고는 이제 오후 4시에 이제 가급적 지키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, 오늘도 제가 지리산에 이제 그 여행, 힐링 여행 겸 명상 뭐 수행 겸 이렇게 다녀왔어요.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때 가서,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여기 이제 서울 도착하니까, 서울 남부터미널에 도착하니까 이제 10시쯤이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공간, 여기 바로 이제 주암동이죠.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. 여기에 이제 오니까 한 11시쯤 이제 됐어요. 그래서 정리하고 바로 이제 독서 모임 그린나비 15회차를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. 페이스북 라이브를 할까 하다가,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릴 거 생각을 하면서, 제가 사실 이제 이 웹캠, 로지텍에서 나온 이 웹캠을 구매했거든요. 이걸로 이제 영상을 올린 거는 아마 이걸로 녹화해서 올리는 거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이시나 아시겠지만, 이제 그 룩스패드 43을 설치했고, 아하. 다음 마이크를 샀는데 이거 할때 처음에 설정을 할때 마이크를 안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, 그냥 이 웹캠 자체적으로 있는 걸로 해서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아, 혹시 지금까지 녹음이 안 됐을까요? 안 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데. 아, 어떡하지? 다시 한번 녹화를 해보고, 정지 버튼을 눌러보고, 그리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